할 수도 있어. 남자 선생님들이 절대로 이렇게 건드려서 깨우시면 안 돼. 굉장히 위험해. 우리나라 교권상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? 이건 상품으로 못 드리는데. 맞추시면은 저기 선글라스 드리겠습니다. 깨울 때, 지난번 연수할 때는 전 원래 연수 설문을 다 받아야, 연수 설문 다섯 분이 응해 주셨던데, 거기서 그렇게 애가 잠을 깨웠는데, 옆에 애가 잠을 깨웠어요. 근데 깨우면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, 애가 두 글자. 뭐, 그러니까. 친하게 지낸 짝꿍인데 짝꿍한테 대놓고 거기다 CX 그랬다. 그러니까 애가 얼어버린 거야. 뭐야 이건? 근데 요 대목에서 주의할 거. 거기에서 이제 교권사 랭킹 1위가 나옵니다. 우리나라. 뭘까요? 저기 책 가져가셔도 되고 안경 가져가셔도 되고. 선생님이 깨웠는데 선생님한테 에이 선생님한테 그런 건 아니야.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솔직하게 말해. 대한민국 애들이 졸아요? 푹 자잖아. 푹 자는데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 줄 알아요? 모른단 말이야. PC방인지 집방인지 거실인지 교실인지 몰라. 근데 누가 건드려. 아 짜증나잖아. 거기서 바로 뭐라 그래?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그거를 자신에게 한 거라고 생각하냐고. 평상시에 아이와 레포가 형성된 선생님 경우에 애들이 바로 꼬리 내려요. 아, 선생님 죄송해. 나 짜증 나면 네가 그런 줄 알았잖아. 근데 평소에 선생님하고 관계가 냉랭해. 그리고 애들이 그 상황을 즐겨. 야, 잘하고 수업 안 하겠다. 이 상황을 즐기고 있잖아. 그러면 애가 어떻게? 버티려.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족감에 교권사안으로 처리해 주세요. 그러나 그거는 교권사안이라고 볼까? 그럼 제가 이걸 왜 들고 왔을까요? 요거는 3,000원. 조금 비싸. 원래 제가 좋아하는 뽀로로 지시봉이 마이크가 있었는데 그게 품절이 돼서. 뽀로로는 진짜 고통령이더라고요. 애들이 귀에다 대잖아요. 눈 뜨기 전에 웃어. 신기한 거야. 근데 그게 품절이 됐어. 그래서 너무. 이거 갖고 깰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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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깨우는데 이랬네요.